오늘 공연하고 바로는 이렇게 빠져 보이는데 다음날 되면 엄청 보여.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.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할 때까지만 해도 약간 좀 눈이 잘안 떠져가지고 좀 피곤했는데 확실히 공연하고 나니까 좀 빠져 보이긴 하네. 저녁 안 먹냐고요?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. 아, 공연 전에 먹어가지고. 지금 배가 고프긴 한데, 만약에 먹게 되면 조금만 먹을 것 같아. 멤버들이랑. 아, 내일 새벽이구나. 아, 간만에 공연하니까 목이 좀 붓긴 하네요. 아, 생각보다 LA가 좀 쌀쌀해가지고 방에 히터를 틀어놨다니만. 이명이 나가지고 삐 소리가. 그 제가 이제 공연장에서 그 하는 거 있잖아요. 인이어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. 그 진짜 이게 안 좋거든요. 예전에는 그냥 뭐 계속 이 상태니까 그렇게 이제 투어하면서 했었었는데, 간만에 하니까 진짜 바로 이명 와가지고 또이귀 막고 있으면 오른쪽 삐 소리밖에 안 나. 그 전에 막좀 소리 큰데 가면 이렇게 삐 하는 거. 그래서 이어플러그 끼고 자야 돼요, 잘 때. 아, 이거 간만에 하니까 이거 적응이 안 돼가지고 확 오더라고요. 피곤하네. 오늘 지금 좀 피곤하긴 하네요. 오늘 좀 컨디션이 그막 엄청 좋지는 않았었어요. 아침에 기자회견 때문에 일찍 나가기도 했고, 그래가지고 또막 헤어 메이크업도 좀 빨랐고. 근데 공연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무궁화 진호빠 어땠냐고요? 머리 그 뭐냐 오징어 게임 아니에요? 이래가지고. 근데 오징어 게임 안 봤거든요. 근데 그 캐릭터가 영인가 이름이? 약간 그게 있어요. 그 남들이 다볼 때는 안 보고 좀 늦게 보고 뒷북치는 그런 게 있는데 아직 안 봤어요. 그 비행기에서 보려고 그 뭐냐 그 넷플릭스 그 다운 받았는데 안 봤어요. 아, 나는 그좀한번 보려면 몰아서 봐야 돼가지고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. 이 공연 보러 오셨던 분들은 지금 약간 못 들어올 수도 있겠다. 지금 나오겠구나. 트래픽 엄청 심할 텐데. 대핑 좀 됐고. 시간만 되고 상황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많은 나라들 가고 싶죠. 이번에 2년 또 사실 한국 파이널 2019년 파이널
주경 기자 이후로 사실 콘서트는 처음이니까 엄청 하고 싶었고 공연이 곧 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뭐 시상식이나 이제 뭐 방송들 다 이렇게 녹화해서 보내는 게 엄청 에너지는 훨씬 많이 소모되는데 하는 우리도 막그 흥이 안 나는 앞에 관객분들이 없으면 약간 좀 그게 좀 화면에도 보이지 않아요? 그게 우리가 약간 좀 텐션이 좀 다운돼 있는 거. 그래서 엄청 기대했었죠 이번 콘서트. 그래가지고 준비도 엄청 열심히 했었고. 엄청 여러 나라에서 더 와달라고 지금 댓글이 올라오는데 가고 싶죠 정말 가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상황만 되면 그때는 몰랐지 그렇게 이제 몇 달씩이나 이렇게 투어를 다니는 게 못하게 될줄 몰랐죠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뭐 저는 이제 팬데믹 이제 이후로 뭐 믹스테이프도 했죠. 그리고 외부 콜라보도 많이 했죠. 좀 나름 되게 엄청 바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. 아니, 살았어요, 그렇게. 사실 중간중간에 막, 그 삼성 거 광고 막 했을 때도 그렇고, 오미 씨거 했을 때도 그렇고, 좀 뭔가 켜가지고, 이렇게 전후 이런 스토리나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했는데, 그때부터 이제 막 콘서트 준비니 뭐니 막 엄청 바빠져가지고 할 그게 없었어 시간이 어깨 괜찮아요? 테이핑 하고 있었어 테이핑 약간 좀 타이밍이 좀 지났지만 삼성 거 했을 때도 엄청 공들여 작업했었을 거 그래가지고 되게 중간중간 뭐 세션이나 요소들도 엄청 다양하게 작업을 했었고 뭐 제가 직접 연주한 건 아니지만 스트링이랑 기타도 다 직접 봤고 되게 경음악을 어릴 때부터 되게 하고 싶어 했었어가지고 지금 들어보니까 좀 너무 힘줬나 싶기도 하고. 삼성 거 재밌었어, 삼성 작업했을 땐 되게 그쪽 이제 광고팀에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. 제가 원래 작업할 때 되게 그, 좀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, 이제 피드백 받아가면서 작업하는 편인데, 처음 스케치 듣더니만 그냥, 이대로 알아서 해주세요. 너무 좋네요. 해가지고. 그럼 제가 할수 있는 걸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가지고. 사실 뭐 저야 외부 작업도 계속하고 뭐 이래저래 이제 일 들어온 것들 하고 뭐 하지만 되게 좀이 퍼미션 투 댄스 이 공연하기 한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진짜 다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게 사실 그래요 이게 투어를 몇달 동안 하면 그 쇼가 막 엄청 많잖아요. 그러면 막 중간쯤 되면 이 몸의 피로도가 이게 풀리지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나를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하게 되니까 약간 뭐랄까 약간 무관도에 빠진 듯한 뭔가 이렇게 나는 어디
여기가 어디? 그리고 또 공연장에 딱 들어가면 또 정신 차려주고. 그래서 사실 반복인데, 2년 동안 이렇게 공연이 없이 하다, 살다 보니까, 다들 이 향수병이라고 하죠. 엄청 그리워했었어요. 이 공연에 대해서. 2020년 1월이었나? 우리가 그래미 한 이후에, 20년이었지? 어, 그때 이후로 사실 관객을 본 적이 이제, 이번 AMA에서 처음이었으니까. 어제는 되게 뭔가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. 약간 좀 꿈꾸는 느낌? 저희가 공연이 없을 때는 이게 저희가 이렇게 그걸 뭐냐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잖아요. 저희 공연했던 것들, 뭐 DVD나 이런 것들을.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와, 저거 어떻게 했다고? 저랬다고? 야, 저 공연장에서 우리 했다고 이러다가 어제는 이제 그 온라인 콘서트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철창이 이렇게 탁 열리면서 야, 이게 LED가 열리면서 저희가 이제 딱 있고 이렇게 딱 화면 잡힐 때 아니 막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이렇게. 그러니까 내가 딴 어제 딴 데 보고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때 그 공연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졸면 안 되거든요. 그때 기스하면서 지면 안 돼가지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좀 긴장했어. 처음 세 곡은 막 힘이 너무 몸에 들어가가지고 많이 힘들더라고. 오늘은 또 어제는 저희도 약간 좀 낯을 가렸다는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약간 좀 낯을 가린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오늘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. 어제는 첫 번째여서 되게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고 오늘은 살짝 저희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약간 좀 몸이 풀린 느낌? 이제 3, 4회차가 되게 기대되네요. 뭔가 이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희도 너무 그리웠고 이제 지켜봐 주시는 분들도 너무 이제 그리웠을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. 처음에는 이제 팬데믹이 있고 뭔가 한 제가 D2 준비하기 전까지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. D2가 뭐 비교적 팬데믹 상황에서 좀 일찍 나온 편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이게 약간 좀 꿈처럼 이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고 그 와중에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던 거고 투어를 계속해서 진행을 원래 예정대로 했었더라면 다이너마이트는 이 타이밍상으로도 맞지 않고 발표가 되지 않았을 곡이었죠. 물론 그게 어마어마한 이제 나비 효과가 생기긴 했지만 그래서 이 뭔가 좀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. 이번 퍼미션 투 댄스를 준비하면서 원래는 뭐 어제 이제 애들도 이야기하고 했겠지만 정말 많이 공연을 하려고 했었어요. 처음에 이제 우리들이 그 공연이 좀 밀릴 것 같다 라는 원래 온 이후로 그 공지가 떠가지고 예매가 시작이 됐었잖아요. 그 예매가 끝났었었고 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한두 달 심지어 퍼미션 투 댄스도 거기 준비장 대강 해놓고 그리고 무대 좀 온라인 콘서트를 했죠. 우리가 온라인 콘서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오프라인이 최우선인데
그게 안 돼가지고 온라인 콘서트 해가지고 다행히도 이번 그 LA에서 콘서트를 하게 돼가지고 엄청 그 좀 해소가 되는 느낌? 정말 약간 해소가 되고 좀 불안한 마음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들은 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조금 이 떨어져 있는 기간이 거의 한 2년이 되다 보니까 아 이거 정말 괜찮을까? 정말 괜찮을까 이거? 정말 우리가 하는 그런 프로모션만으로도 괜찮을까? 그런 걱정을 엄청 했었었는데 그래서 LED가 열리기 전에는 그 잘 안 보여요 그 객석이 근데 그게 딱 열리면서 아 뭐 좀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그 눈물이 막 날 것 같다 오늘 처음 보는 거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사실 스타디움을 생각하면서 쓴 곡인데 규모감 있는 이제 마칭 밴드나 이제 거의 막 브라스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스타디움 첫 곡을 위해서 만든 곡이었는데 이게 막 응원적으로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리스닝이 좋은 곡인지 잘 모르겠다 저는 그 스타디움 퍼포먼스를 위해서 만든 곡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처음 받고 그리고 이제 뭐 다이너마이트도 있었죠 뭐 버터도 있었죠 퍼미션 때도 있었죠 다 너무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고 이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일까에 대해서 엄청 궁금했어요 특히 다이너마이트는 진짜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때 뭔가 인이어 빼고 이게 사람들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부르기 쉬운 곡이잖아요 뭐 물론 뭐 음역대는 엄청 높은 곡이지만 그 진짜 높아요 웬만하게 여자 가수분들 키예요 그냥 노래 자체가 근데 이제 뭐 걸리는 이제 부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빼서 듣고 싶었는데 빼면 양쪽으로 이제 인형이 올 것 같아가지고 자제하긴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엄청 아니 이렇게 보신 분들이나 뭐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이 생중계를 이번에는 뭐 마콘인가? 뭐 언제인지 잘 모르겠네 마콘인가 사미콘인가 모르겠지만 그걸 이제 못 보셨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 중간중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올리시고 이렇게 뭐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? 그거 봤을 때 되게 엄청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? 오늘 특히 리허설할 때 성규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뭐 어제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2년 동안 좀 까먹고 있어.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? 내가 뭐 하는 사람이었지?를 좀 까먹고 있었거든요. 네, 공연하면서 너무 행복하고, 진짜. 아, 근데 또 울면 또 라이브 2년 만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하는 건데, 라이브를 잘 못할 수는 없으니까, 참았죠. 속을 좀 삼켰습니다. 네, 정말이에요. 근데 2년 동안, 이제 좀 나이도 좀 성숙해졌고 이제 좀 뭐 저도 좀 이래저래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막 투어 다니면서 너무 막 정신없고 막 지치고 막 이거 신경 쓰라 저거 신경 쓰라 좀 힘들었어가지고 되게 스타일링에 좀 다양성을 좀 안 줬던 것 같은데 이번 콘 기차로 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왜 주황머리 했냐고요? 사실 이제 제가 그게 안 돼. 이제 그 탈색이 안 돼요. 일단. 제가 올해 참 머리 색깔을 올해 좀 많이 바꿨어요.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바꿨는데 제가 검은색 머리로 좀 오래 있었잖아요. 그 전에 이제 탈색물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더 이상 그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검은색으로 덮고 물론 뭐 그 데시탈 찍는 경험 해가지고 이제 검은색 머리로 제가 활동하면서 검은색 머리 일을 해본 적이 뭐 노모드림 때야 빈이 있었으니까 뭐 거의 머리카락이 안 보였고
뭐 거의 피 닦는 물 죄야구는 없었었는데. 그래서 검색머리 했다가 이제 머리가 계속 길면서 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먹기 수술도 하기도 했고 해가지고 파마를 했는데 일단 좀 많이 잘라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위에다가 이제 탈색이랑 염색을 해버리니까 이제 머릿결이 끝이 완전히 이렇게 다 물러붙어가지고 그래서 염색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탈색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뿌리 쪽만 해가지고 그나마 좀 탈색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색으로 좀 바꿨어요. 그래서 좀 최근에 막 옆머리가 거의 10까지 왔었고 앞머리 한 10까지 왔었는데 좀 많이 잘랐어요. 졸리진 않냐고요? 원래 공연하고 보면 저안 졸려요. 제가 그 뭐냐 그 퍼미션 투 댄스 온라인 콘서트 했을 때 제가 한참 이렇게 체중을 좀 빼고 있었어요. 막 웨이트 하면서 막 늘렸다가 좀 벌크업 아니 벌크업을 좀 했었었죠. 했다가 막 빼고 있다가 근데 궁금해가지고 공연 전에 체중을 재고 공연 후에 체중을 재봤거든요. 공연 끝나면 딱 1kg 빠져요. 수분이 날아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. 그 상태에서 이제 와서 뭐 먹고 그러면 식곤증이 와서 이제 졸릴 거 아니에요. 그때 공연한 날안 졸려요. 이 흥분감이 빨리 안 떨어져요. 그러니까 몸이 아직도 열이 받아 있어요, 그냥 전체적으로. 그래서 막 운동선수들은 막 얼음물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, 그 뭐냐, 막 엄청 추운 막 기계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, 나 얼음물 되게 싫어해가지고. 아이싱 같은 거는 해도, 아, 얼음물 너무 힘들어. 그래서 뭐 원래 공연한 날은 참 엄청 못 자요. 그래서 투어 돌때막 저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지금이야 막 포션하면 딱 붙여서 하지는 않지만 그 붙여서 하고 그러면 4일 내내 거의 하루에 막 3시간, 4시간밖에 못 자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 막 시간이 이렇게 많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오늘 뭐 11시 끝났어. 그러면 내일 공연이 6시 반이면 시간이 엄청 많을 것 같지만 새벽 내내 거의 막못 자고 막 늦게나마 잠들어서 이제 나가면 뭐 해야 할 것도 해야 되죠. 뭐 오늘 아침 기자회견 있으면 기자회견 준비도 해야 되죠. 뭐 이러다 보면 막뭐 엄청 막 비몽사몽하다가 들이묻어놔서 눈이 뽀짝뽀짝 하고 또 돌아와서 그렇게 몇 달을 원래 이렇게 투어를 돌거든요. 시차도 안 맞고 그래서 오늘 막 그렇게까지 졸리지는 않네요. 오랜만에 되게 추억의 곡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었었는데, 특히 이번에 우리가 막 2년 만에 공연을 하게 됐는데, 이제 어떻게 QCT를 짜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었을 거예요. 왜냐하면, 메이크업 더 소울을 그 되게 장치랑 엄청 공들여가지고 막 QCT랑 짰었었거든요. 그 온라인 콘서트 보신 분들 알겠지. 저 같은 경우는 섀도우 할때막 무슨 이 통으로서 나오고 막그 시절 다 구현을 했었었는데 뭐우때막 레이저 나오고 그래서 그걸 못 돌았죠. 그리고 한번 소진을 했죠 온라인 콘서트로. 그러니까 이제 그 큐시트로 가기에는 막 비도 나왔죠. 막 다이너마이트 버터 포지션 댄스 그걸 할 수가 없던 거지. 그래가지고 아예 새로 큐시트를 짰죠. 퍼미션 투 댄스라는 그 이맘때쯤이면 진짜 저는 이 팬데믹이 아니 종식이 될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렇진 않고 지금 상황이 뭐좀안 좋아진다는 소리도 듣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어디 우리 7명들을 제외하고 이 시선이 좀안 빠지게끔 저희들이 거의 한몇 달을 짰던 것 같은데 이것은 이거 넣어야 되고, 저건 이거 넣어야 되고, 예전 곡도 해보시죠. 넣고, 편곡도 해보고, 매쉬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? 두 개의 곡을 섞어보는 건 어떨까요? 그래서 다행히도 참 좋아해 주셔가지고, 세임이나 이런 곡은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, 다시 한번 배우는데도 좀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.
댓글 너무 빠르다. 한동안 진짜 뭐 해외도 못 나갔었죠. 그리고 이제 계속 뭐 이런저런 그런 뭐 프로모션들을 하는데 그게 막 관객분들이 없고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막 피부로는 안 알았죠. 그러니까 약간 뭐 회사원 느낌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을 살았던 것 같은데 어제 공연하면서, 아, 내가 왜 여기에 서는지, 그리고 내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참 다시 깨닫게 됐었어요. 저희뿐만 아니라 스태프분들도 엄청 되게 낯설어하고, 저희 찍어주시는, 막 영상 찍어주시고 하시는 감독님도 사람들이 차 있는 게 너무 어색해, 너무 신기해, 막 이런 말씀 하셨고. 아무튼간에 뭐 저의 이 콘서트 소감은 그렇고요. 아무튼간에 참 이 많이들 즐겨주시고 또 즐겁게 이 관람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사고가 없었잖아요. 정말 질서를 정말 잘 지켜주셨고 마스크도 다 쓰고 계셔주셨고 그리고 다 PCR 검사도 하셨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. 그리고 우리가 먼 훗날에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저 백발이 되었을 때 이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느 날에 저도 지금 이게 제품들이 다 굳어가지고 좀 씻고 좀 쉬어야죠. 몇 시간 하고 싶은데 아 지치긴 했어요. 아무튼 오늘 뭐 공연 보신 분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그리고 이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분들 저희가 꼭 찾아가겠습니다. 꼭 찾아갈 테니까 너무 상심 마시고 정말 저희 잠시라는 곡을 썼을 때 그 마음이었거든요. 별일은 없지. 아픈 곳은 없겠지. 이게 정말 찾아갈 거니까 너무 상심 마시고 잠시의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잠시 잠깐만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튼 저희 멤버들도 다 고생했고 저도 고생 많이 했고 잠깐 충전하고 3, 4회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뭐 저는 이제 새벽이라 굿나잇이고요. 뭐 굿모닝인데도 있겠고. 아, 근데